신앙적 확신이 흔들리고 중심이 흐트러질 때가 많잖아요. 근데 그럴 때 진리의 허리띠로 승리하셨던 우리 목사님들의 경험담이 너무 궁금합니다. 또 제가 중간에 이제 들어가니까 그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늘 우리가 알면서도 인간이라고 하는 게 루터가 그런 말을 하거든요. 모든 인간들이 심지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라틴어로 incubitus in se이라고 해가지고 자기로 굽어진다. 그러니까 모든 게 자기 중심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어떤 상황인지 정당화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걸 하면 안 된다는 걸 알지만 그럴듯한 이유를 가져와가지고 정당화하는 거. 제가 이제 경험한 거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제가 이제 싱가포르에 있다가 한국을 돌아가지고 저희 단체 얘기입니다만은 그때 그 편만했어요.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상당수가 어떤 교회까지도 적지 않은 교회들이 다 불법으로 카피된 소프트웨어를 쓰고 있었어요.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못합니다. 그리고 안 하고. 불법으로 그 여기 소프트웨어를 갖다가 카피해가지고 썼어요. 뭐 그렇죠. 마이크로소프트 워드니 아래 한글 막 그런 걸 썼거든요. 그러고 나서 뭐냐면 주님의 일을 하는데라고 하는 그런 걸로 했는데 제가 와서 보니까 아 이거는 제가 마음에 맞아. 같이 있으면서 느낀 거야. 이건 아니다. 우리가 돈이 들더라도 우리가 그걸 하자. 그래서 그 운동을 한번 펼쳐가지고 다 바꾼 적이 있어요. 근데 저도 그걸 하는데 굉장히 힘들었어요. 왜냐면 저도 맨 처음에는 그냥 하고 모르고 제 거조차도 불법이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러면서 아 이건 아니다. 하나님께서 점점점 마음속에 이거를 바로잡지 않으면은 제대로 쓸 수가 없다. 너를 제대로 쓸수 없고 맞아, 맞아. 단체를 제대로 쓸수 없다라는 그런 확신을 주셔가지고 하는데 그게 자동적으로 넘어가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험이 저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생각이 옛날에 그렸던 과거의 그런 부족함, 그렇지만 그 속에서 헤어나온 그런 생각이 났었습니다. 옛날에 목사님, 저 이제 음원 옛날에 막 이렇게 다운받고 넘어가는 시절에, CD에서 음원 넘어가는 시절에 제가 교회들 집회에 가잖아요. 그러면 저 유은성 씨 너무 좋아요. 저희 교회 음원 맨날 기도할 때 틀어놔요. 제 음원 한 몇십 개가 쫙 있는데 다 불법으로 다운받은 그런 시절도 있어서 제가 참 마음이 아팠던 것 같아요. 저도 경험이 있었습니다. 죄송해요. 용서 받는데? 좋아해서 그랬어요. 정직함, 옛날에 진짜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좋아해서. 갖고 싶어서. 권목사님 먼저 또 부담. 삶은 흔들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젊으니까 괜찮다. 아니에요. 젊으니까 더 흔들릴 수 있고 그만큼 나이 들었으면 흔들리지 아니요. 나이 들수록 슬플 때가 많아요. 흔들릴 수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건 흔들릴 때 딱 띠를 매서 흔들리지 않게 하는 거잖아요. 저 사실은 그 최근에 나온 무슨 그 오징어 못 게임 그 영화 저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제 어렸을 때 너무 마르고 못 살고 그래가지고 제 별명이 권뼈, 뭐 권코, 그다음에 마른 오징어였거든요. 저 되게 싫어요. 야, 말장난 왜 이렇게 좋아해요? 권코. 아니, 너무 말로 그러니까 너는 코밖에 안 보이고 너는 게 말로냐 권뼈다 너 오징어 미와 베리 오징어 막 이랬어요. 너무 싫었는데 웃었어 이렇게 그랬는데 집에 가서는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계신 분처럼 공부 잘하신 분도 있어요. 저 공부 못했어요. 여기 이분들은 앞에서 1,2등 저는 뒤에서 1,2등 맨날 애들이 너가 머리냐 너는 돌머리다. 돌은 새겨도 되는데 너는 왜 안 되냐. 그러면 같이 실제로 웃고 가는데 잘 때는 그렇지가 않았어. 니네 집은 왜 학비를 못 내냐. 그랬을 때 마음이 아팠어요. 그랬을 때 그것이 고등학교 때부터 대학교 때까지 대학교에서 공부를 좀 해서 됐지만 어려운 것들이 그랬거든요. 그때마다 너무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는 늘 흔들리는 사람이에요. 이걸 인정해야 되는 거죠. 너무 슬퍼서 저녁에 사람들 다 잠들었을 때, 빈 교회 가서, 하나님, 나는 정말 이렇게 못 살고, 못생기고, 실력도 없고, 그러냐고, 난 왜 이렇게 태어났냐고, 여러분 웃으셨는데, 나는 울면서, 난 왜 이렇게 태어났냐고, 그랬는데, 제가 이제 미국에서도 집회할 때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한마디 딱 하셨어요, 마음속에서. You are mine. 너 내 거야. 그 충격을 잊을 수가 없어요. 너 내 거야. 내가 내 아들
필요? 너 샀어. 왜 이래? 너 될 거야. 근데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막 나면서 뭐 가난하면 어때? 실력 없으면 어때? 뭐 이렇게 말랐으면 어때? 하고 딱 우리 그리스도 그 자신, 그리스도가 나 위해서 죽으시고 영생 주시다는 그 자신 가지고 딱 메고서 당당하게 오징어의 부활, 가난한 사람의 풍요함 이렇게 해서 뭐 한 거죠. 그래서 우리 언제나 정직하게 엎드려서 내 마음에 확 들어오면 그거를 내 것으로 아까처럼 인터널 라이즈, 내 내면화로 딱 하면 되는 거죠. 아멘. 고 갑시다. 네. 오징어가 풀을 만나면 움직이잖아. 성냥이 불러. 연습을 쓰세요. 그 오징어가 성령님을 만나니까. 목사님 울고 계신데. 허리띠 졸라 내셔야 합니다. 불을 막. 허리띠. 울다가 웃는 거죠. 아, 자기의에 사로잡힐 때가 있었어요, 저는. 저 스스로가. 하늘이 왜, 그리고 대들 때도 있었고. 뭐 신학교 졸업하고 뭐 얼마나 팔팔했겠어요. 살아있는 근데 제가 섬기던 교회에 장례가 났는데 장로님이 모시던 자동차가 굴렀어요. 저 경북에 어디에서 굴러가지고 안수 집사님 한 분이 그 동생 장로님 동생인데 돌아가셨어요. 한 400m 500m 밑에 있는 대로 다른 사람들은 다 살았는데 그 장례식을 하러 갔는데 딸이 둘이에요. 근데 2살, 3살이야. 근데 그 엄마가 뭐 2살, 3살이 뭘 알겠어요. 뭐 그러니까 그냥 왜 하는지도 모르고 거기서 그냥 놀고 웃고 그냥 아빠 시신 앞에서 그러다가 또 뭐 내가 그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 설교를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성경 본문 그냥 하고 그냥 기도할 때 그냥 통곡하고 있으면서 기도했죠.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리고 대드는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도 며칠 동안 나는 하나님 이해가 안 됐어요. 정말 하나님 이해가 안 됐어. 이 아이들은 어떻게 살아갈 거며 앞으로. 그리고 그 걔네 아빠 안수 집사가 얼마나 신실하고 착한 사람인지 몰라. 사고 쳤다면 내가 뭐 하나님 벌레 내셨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가문 자체가 너무 귀한 분들이고 장로님도 그렇고 신앙 너무 일정이고 헌신도 잘하는 사람들 그렇게 데려가 버리고 젊은 엄마하고 2살, 3살짜리 딸내미 셋이 이제 살아가야 하는데 그 앞길이 정말 고마울 것 같더라고요. 그 후로 한 뭐 몇 년 동안 하나님하고 뭐 싸웠죠. 목회는 그냥 하지만 설교도 이렇게 하지만 속으로는 나 그냥 목회 그만둘까 뭐 그러다가 그러다가 어느 날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제 털어진 마음속에 말씀하시는 게, 야, 네 생각이 옳을까, 내 생각이 옳을까. 이사야에 있는 말씀이죠. 나의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니요. 나의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럼 그 말씀 앞에서, 이해는 안 되지만, 그렇겠죠, 하나님. 내 생각보다 하나님이 생각이 옳겠죠. 옳지만 싫어요. 그럴 수 있지. 싸우다가 그냥 항복을 시키시더라고. 하나님의 의 앞에 나의 의. 내 의라는 게 도대체 뭐가 있겠어요. 근데 항복을 시키시는 것이 거시적으로 이렇게 크게 그 사건 하나만 본 게 아니라 인생 전체를 보게 하시고 그리고 지금은 뭐 그 집안을 기억하지만 하나님께서 귀하게 풀어가시는 것들을 보면서 역시 나의 의보다는 하나님의 의가 더 큰 의고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훨씬 더 뛰어난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지만 그 바탕에서
견디고 이겨나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박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끔은 성경 말씀만이 아니라 이해되지 않는 사건조차도 냉장고에 넣었다가 오랜 후에 꺼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도 있습니다.